껍질이 사과처럼 얇아서 혼자서도 간편하게 깎아서 먹을 수 있는 수박. 파인애플 같아. 고물가 시대에 월급만 안 오르고 세상의 모든 제품들은 그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게 올라갑니다. 고물가 시대의 현명한 소비, 오늘은 노브랜드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감자 씬스틱 대용량입니다. 처음 보는 거다 이거.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아무래도 노브랜드에서 밀어주는 과자인 것 같아요. 모양은 오리온 오감자를 닮았는데요. 가격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오감자는 50g에 1,400원이고요. 감자 씬스틱은 300g에 3,980원입니다. 난 이파. 아빠도 이파. 가격이 아무리 싸도 맛이 중요한데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감자 스낵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만족할 만한 맛입니다. 더 상품해도 되는데. 케첩 맛이라고 써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써있습니다. 매운맛과 허브솔트 맛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음번에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야매주부. 왕뚜껑 조그만 게 나왔네. 어머, 왕뚜껑 미니. 너무 귀엽다. 왕은 크다는 뜻 아니야? 원래가? 이거 그러면 신화 뚜껑이어야지. 신화. 자동차에서 먹기 좋은 사이즈의 물입니다. 차에서 500ml는 항상 남기게 되고 다음날 먹기는 찝찝하니까 버리게 되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 매우 좋습니다. 가격은요? 3,400원. 330ml. 20개나 들어있습니다. 노브랜드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노브랜드는 최다 과자 부시래기만 파는 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야채와 과일도 매우 싱싱하고요.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합니다. 껍질이 사과처럼 얇아서 혼자서도 간편하게 깎아서 먹을 수 있는 수박. 특히 가족 수가 적은 분들이 구매하기 좋은 사이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이쿠, 이건 좀 크네. 특히 이번에 구매한 고구마 너무 달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나주고구마, 나주배는 들어봤는데 나주고구마가 원래 유명한가요? 맛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잘 만들었다. 디자인이 좋네요. 이제부터는 노브랜드 상품 디자인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동남아에서 사 먹는 그 토코코넛 있잖아요. 베트남 토코코넛,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사 먹는 거. 이게 원산지가 어디예요? 베트남. 베트남이네. 언젠가부터 노브랜드가 제품 디자인에 엄청 신경을 쓰는 듯합니다. 디자인 진짜 잘한다. 눈에 띈다, 그치? 나 이런 쌈장이 좋아.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맨날 맞아. 뜯어가지고 먹으면은 맞아. 금방 곰팡이 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짜먹는 게 좋아요.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하려던 노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이해해야 한 것일까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제품 디자인 저렴해도 이해해 줄 거다가 아니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을 채택한 듯합니다. 가격 저렴하고 디자인 예쁘고 제품의 품질도 점점 높여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놀러오면 내가 해줄게. 해시브라운 어니언링 노브랜드의 신상인데요. 어니언링은 양파를 그대로 잘라서 튀김옷을 입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감자 같아. 근데 먹으면 이것은 식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냥 어니언링이라기보다는 모양만 어니언링이고요. 해시브라운 감자튀김입니다. 어니언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완전 감자인데? 맛은 괜찮은데요. 굳이 이 모양으로 먹어야 할 이유는 없겠죠. 바로 옆에 오리지널 해시브라운 감자튀김이 더 나을 듯합니다. 노브랜드에도 냉동식품이 참 많죠. 그 중에 인기 있는 냉동식품은 숯불향이 나는 매콤 양념 닭꼬치인데요. 이 상품은 구독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먹어봤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초딩 입맛은 출출할 때 먹기 참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앉은 자리에서 여섯 꼬치를 클리어 했거든요. 초딩 입맛 모여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너무 맛있겠다. 늘아 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카레에다가 이거 부쳐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늘, 늘. 뭔지 알죠? 맛있다. 이거 맛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고로케의 추억이 있으시죠? 어릴 때 시장 통해서 갓 튀어낸 뜨거운 고로케를 먹었던 기억. 하지만 이 고로케는 그 추억의 맛은 없습니다. 그냥 감자만 들어있는 고로케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맛입니다. 처음 우리 딸이 이야기했죠? 늘아 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카레에다가 이거 부쳐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늘, 늘, 늘. 뭔지 알죠? 감자 고로케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품 하나 또 있습니다. 노브랜드를 사랑하게 하는 맛의 주인공 깐풍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사랑에 빠질 맛입니다. 저희가 노브랜드의 제품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한 적이 없어요. 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진비빔면도 삽시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에너지 드링크는 어땠어? 다음에 또 먹고 싶었어. 자기 확 깨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가득 차 있어. 노브랜드 오면 사야 하는 게 이거예요. 와사비, 청양 고추, 얼린 거. 그 소분해서 얼린 건데 저희 집에서 엄마가 여기서 이제 처음 사봤는데 아 되게 이렇게 많은 추천품 중에 깐풍기는 노브랜드 베스트 3 안에 들 겁니다. 소스가 정말 달짝지근 매콤하고요. 고급 중국집에 가도 뒤지지 않을 맛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고급 중국집을 많이 못 가봤다는 거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동네 중국집에 뒤지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다. 맞아. 버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 고기를 버터에다가 이렇게 슉. 그냥 다 달래. 버터. 버터에다가 하는 거라고. 아니 괜찮아. 손 말고 고기를 버터에다가 이렇게 슉 해서 이렇게. 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콧물 막 나. 눈곱도 콧물 막 나. 야, 너 세수도 안 했냐? 눈곱도 있어. 아, 밀키 맘마를 안 먹었네. 맘마 먹어야겠다, 맘마. 이거 먹어.